현대중공업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먼저 세계 1등 조선소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에서 이번에는 특수선 분야에 대해서 모형을 네.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가 가장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경항공모함 CVX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네, 함께 보시면서 설명 네, 좀 주시겠어요? 나머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네. CVX 같은 경우는 네. 저희 서병수 책임 연구원이 설명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저와 함께 여기서 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현대중공업 서병수 책임 엔지니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모델은 대한민국 해군과 함께 수행한 경항공모함 개념 설계 이후 네. 현대중공업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한 한국형 경항공모함 컨셉 모델입니다. 네네. 주요 재원으로 함 길이 약 270m, 네. 함폭 60m, 경화 중량은 3만 톤급의 함정입니다. 네. 앞에 보시다시피 네. 항공기 이륙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네네. 스키 점프대가 적용된 것을 보실 수 있으며 네네. 비행갑판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네. 두 개 상부 구조물 트윈 아일랜드가 적용되었습니다. 네. 또한 비행갑판과 격납고 간 항공기의 효율적 이송을 위하여 두 개 엘리베이터를 약 현측에 적용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면 또 이것만의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네네. 저희 이번 이제 마덱스에서 최초 네네. 공개한 네네. 모델에는 그 미래 전장 환경을 고려하여 무인 체계 운영이 가능하도록 무인 항공기 및 드론 이착륙 구역을 이제 적용하였습니다. 아, 드론이 여기 이곳에 있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서 네네. 이제 드론과 무인 항공기가 이착륙을 가능하도록 그 구역을 배치하였습니다. 네. 예. 굉장히 이제 더 혁신적인 제품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또한 한미 램프 네. 밑에 보시면 네. 무인 잠수정 및 무인 수상정이 운용할 수 있도록 네. 한미 램프와 진해수 체계를 적용하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주요 탑재 무장으로는 네. 수직 발사대 네. 그리고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네. 근접 방어 무기 체계가 탑재되었으며 네. 항공기 관제를 위하여 관제 레이더 정밀 접근 레이더가 탑재되었습니다. 네. 한국형 경항공모함은 기존 대형 수송함인 독도함과 마라도함과 달리 고정의 항공기 운용이 가능하며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돼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미래가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데요. 세계 1위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정말로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다른 제품도 소개 좀 부탁드려도 예. 될까요? 이어서 저희 권기덕 과장님께서 예, 다른 제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모시고 저희 바로 인터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이쪽 모델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앞쪽에 보시는 HCX-19라는 모델 컨셉 모형이 있고요. 네. 그 뒤쪽으로 HDP-1500 네오라는 원외 경비함 표준 함형 네. 그리고 HCX-21이라는 이번 마덱스에서 최초 공개하는 네. 함정이 있습니다. 그 제일 뒤에 보이는 HCX-21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반사판을 삽입을 해서 네. 좌연 쪽에는 해군 버전의 OPV고요. 네. 지금 보시는 우연 쪽에는 원외 그 해경에서 쓸 수 있는 원외 경비함 모델입니다. 네. 그 공통 선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두 해군과 해경 모두 그 같은 선체를 이용함으로써 전체적인 수명주기 비용이라든지 정비유지점 관점에서 되게 이점이 있는 부분이고요. 네, 훨씬 더 가격이 줄어들면서 이용하기도 편리해지겠네요. 네. 반면 이 HDP 1500 네오가 네. 지금 저희가 가장 주력으로 이번에 런칭을 하는 브랜드고요. 네. 말 그대로 이 시장 분석을 통해가지고 목표 성과와 목표 납기를 기준으로 저희가 개발을 진행을 해서 네. 그 선주가 원하는 부분에 대한 그 가장 소요가 많은 부분에 대한 사양들을 저희가 네. 개발한 함정이고요. 특이한 점은 또 따로 있을까요? 네, 가장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네. 할 만한 부분은 그 운용 개념에 따라 운용 환경에 따라 다양한 장비를 교체하면서 탑재할 수 있는 미션 모듈을 탑재를 고려를 했다는 점입니다. 네. 한 밑쪽에 보시는 헬리데크가 있고 그 아랫부분에 미션 베이라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컨테이너라이즈 된 그런 미션 모듈들을 임무에 맞게끔 갖다 낍는 거죠. 아, 네. 필요한 때마다 바꿔서 그렇죠. 이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다 보면 장점이 네네. 뭐가 있냐면 한 척의 배를 네. 가지고도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럼 결국에 선주는 세 척, 여섯 척을 살 필요가 없고 한 척, 두 척으로 가지고 여러 가지 임무를 네.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네.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네, 그런 선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은 HCX-19는 19년대 이미 네. 저희가 런칭을 한 컨셉 모형이 있고요. 미래 전장 환경에 맞추어서 각종 무인 체계들에 대한 운용을 아주 극대화시킨 모형이고요. 네. 무인 항공기, 무인 수상정, 무인 수중함 여러 가지 무인 체계들을 운용하는 모선 개념의 그런 전투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 2020년 후반 혹은 2030년 후반쯤에는
이런 컨셉의 함정들이 우리나라 영해를 수호하거나 네. 전 세계 다른 해군들이 운용을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해안에 이제 2020년부터 이 제품으로 함께 선박이 이어간다고 하니까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향후 목표에 대해서도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주로 국내 사업에 대해 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현재 네. 실정입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해외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에 대해 저희가 노력을 해서 수주를 좀 이어가 나가는 그런 행보를 좀 취하고 싶습니다. 네, 대한민국 넘버원을 넘어 세계 넘버원이 가능한 그날까지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